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3년 3월 25일 일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이제 금토 경마가 끝났고 일요일 경마죠. 오늘 토요일 경마 역시도 메인 승부 3개, A급 승부 하나 포함해서 한 6개 적중이 좀 나왔는데요. 먼저 제주 1경주부터 3상까지 포문을 열었죠. 1번 승치, 그 다음에 4번 애상인가요? 하상인가요? 예, 글씨가 잘 안 보이네. 4번 1번 해상이죠. 해상 역상복 단통으로 갖다 때리고 3상까지 깔끔하게 문자 음성 날려드렸죠. 2.2배 단통하고 3상승은 12.9배가 나왔어요. 한 13배 나왔는데 가끔가다 제가 이렇게 3상을 날려 보내드릴 때가 있죠. 그냥 단통으로만 보낼 때가 있고 3상이 눈에 뵈면은 3상까지 한두 방 보내드릴 때가 있는데 1경기에는 3상 12.9배까지 단통에 붙여갖고 돌돌마리로 먹었고요. 바로 다음 제주 2경주의 A급 승부에서 상한가가 한방 시원하게 나왔습니다. 여기도 배당은 별로 크지 않았지만 대끼리 팔렸던 7번 마 전설파도를 완전히 꺾어내고 인기 대가리가 2번마 전승환호였지만 아나짜리 이게 남문대로죠. 남문대로 김대현 기수 역상복 대가리로 놓고 14.8배짜리 5번 2번 A급 승부 완장에 한방 갖다 꽂았고요. 거의 백판성 하나짜리 9번마 비상시로 딱 두 방 드렸죠. 받치기 3상승이 187.2배. 많은 분들이 또 문자를 주시고 적중의 기쁨을 또 같이 나눴다고 문자 주셨습니다. 3복승도 뭐 36.2배가 나왔고요. 자, 이경주 제주 승부의 포인트는 대끼리 팔렸던 7번을 꺾고 들어가면서 주력 한 방에 3복 3상 깔끔하게 상한가 한 방 때려 먹었고요. 제주 3경주도 역시 연타로 메인 승부였는데 아쉽게 받치기로 들어왔습니다. 받치기 3번 6번 신흥 최강의 원더풀 선양 메인 승부 요거는 받치기로 들어왔고요. 과천 7경주 또 메인이었죠. 여기서도 예측권 20장 완장으로 상한가 한 방 또 때려 먹었습니다. 5번마 원더풀 위크에 한 방 붙이자 대끼리 팔렸던 1번 매직조이도 아니고 준대끼리 팔렸던 7번 루나 실버도 아니고요. 자, 김태희 기수가 직전에 말머리가 어설펐던 5번마 미스양호였죠. 5번, 4번, 4번, 5번. 야, 이 배당이 엄청나게 빠졌어요. 인기 4위인데 대끼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역시나 또 조철의 메인 한방. 배당이 막 우수수 떨어졌는데 쌍식은 11배였고요. 복승식이 3.2배까지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아나짜리. 2번마 럭셔리 캡틴이었죠. 백판짜리 3복승이 14.6배. 자, 메인 승부 완장 예측권 20장에 3복승 14.6배였고요. 바로 다음 또 과천 8경주에도 일반경주지만 여기서도 상한가가 또 한 방 때려 나왔습니다. 5번 세네 파워풀 8번 문학스톰이었죠. 자, 이제 7번 대완구라는 마필이 대가리가 팔리고
7번, 8번이 대끼리가 팔렸죠. 7번, 8번. 대왕구의 8번 문학수통. 자, 우리의 달러박스 대가리. 5번마 세뇌 파워풀. 자, 2역 기수. 5번, 8번으로 완틀로 들어가면서 10.5배짜리 완창. 쌍승식은 19.8배였고요. 자, 3복승도 6번마 베스트 토치. 22.9배. 복삼복 돌돌말이었고. 자, 마지막 경주 마지막 메인 승부에서 또 짭짤한 중배당이 하나 걸려들었죠. 인기 1위가 2번마 대물이었는데, 대물을 뒤로 돌리고, 대물과 한방 보려고 예상을 했었던 7번마 문학 파워를 아예 쌍복 대가리 놓고, 4번마 빅터문, 4번, 7번, 7번, 4번. 쌍식은 41.4배가 나왔고, 복승식만 해도 25.7배. 마지막 경주 심하이까지 멋지게 메인승부 중배당으로 잡아냈죠. 3복승으로 6번마 큐피드 미션을 또 잡아내면서 3복승도 69.9배, 한 70배 나왔어요. 자, 오늘 이렇게 오늘은 쇠복이 좀 있는 날이라서 그런지 완장에 복삼복까지 다 걸려들었습니다. 대부분 적중 경주에 삼복까지 다 붙었고 삼상승으로 한구라 건졌던 제주 이경주까지 삼복 삼상 흐뭇한 하루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일요 경마 또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공지드립니다. 과천 3호 7 9 11. 자, 올 홀수죠. 홀수 외우기 좋습니다. 3호 7 9 11. 부산은 246 홀수 짝수예요. 오늘은 과천이 3호 7 9 11. 제 부산은 2경주 4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메모들 해 놓으시고 항상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가능하면 이 방송 끝나고 저녁 늦은 시간도 상관없습니다. 이 방송 끝나고 입금을 좀 부탁드리고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넘버원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입니다. 유튜브 조철 스타일.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엄지척 좋아요, 종모양 알람 설정까지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3경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네, 국산 6분 1200 별정 A형 안말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오늘은, 어제는 금요일과 토요일은 달러박스 경주가 많았는데, 자, 오늘 일요일 경주는 유의하실 게, 큰 배당 노리기보다는 막건수를 좀 압축해서 찍어먹기 승부가 대부분입니다. 그거 유념을 좀 해주시고, 자금 관리도 좀잘 부탁을 드릴게요. 자, 먼저 3경주 찍어먹기는 이 32조 김윤섭 마방. 야, 이거 뭐 한번 먹을래무는 진짜 똥줄을 태우면서 1승 하기가 그렇게 힘드나요? 테스멜입니다. 자, 문세영 기수인데요. 32조에서 문세영 기수를 부른다는 거는 그만큼 절박한 심정이죠. 자, 김윤섭 마방. 좀 분발을 해야죠. 잘못하면 이거 마방 문 닫게 생겼죠. 자, 6번마 테스메리, 문세영 카드까지 불렀습니다. 직전 경주에는 대끼리로 바람을 불고, 정우 포에버, 특급대로, 캐치우먼한테도 밀리면서, 인기 2위 팔리고 개망신을 당했던
6번마 테스메리. 제가 볼 때는 문세영 기수가 이런 마필들 타면요, 바로 3반매, 4반매 붙습니다. 3, 4반매. 6번마 테스메리. 요놈을 놓고 찍어 먹기 한 방입니다. 6번마 테스메리를 대가리로 놓고요. 어마말 불안한 인기마 싹 꺾고 깔끔하게 또 찍어 먹기 한방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6번마 테스메리는 대가리다. 문세영 카드. 32조에서 웬만하면 문세영 카드 안 볼르죠. 이 테스메리 역시도 직전 두번 모두 박병윤이한테 줬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병윤이한테 두번 기회를 줬죠. 박병윤 기수, 뭐 기수인지 마부인지 잘 모르겠는 기수지만, 자, 문세영 카드를 뽑아들었다는 거는 무조건 이거는 대가리 한번 쳐달라. 32조 마필이 인기 1위 팔리는 거다 끈가다 보는 거죠. 자, 계속 아쉬움 남겼던 6번마 테스메리. 자, 요놈을 대가리 놓고, 뭐 선행갈 마필이 2번 코스모퀸, 5번 연희사랑, 7번 제우시대, 11번 야무진 세강자, 뭐 이런 마필들인데요. 곱게 따라가면서 6번 테스메리와 함께 찍어먹기 한 방, 짭짤한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요번 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 3경주, 요거, 조철이 눈에 또딱 걸린 놈 하나 있으니까. 자, 3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메인 승부가 5경주, 7경주, 9경주인데요. 중간에 3개입니다. 국산 5군 1300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죠. 오늘 대부분 승부처가 내가 찍어먹기 승부라 그랬죠. 이동학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Fall in Love죠. Fall in Love. 사랑에 빠졌다. 뭐 이런 뜻인데요. 데뷔전에서 상당히 여유로운 모습으로 깔끔하게 우승을 했습니다. 인기 4위였어요, 인기 4위. 그닥 관심권에선 조금 긴가민가 했던 그런 마필인데, 인기 4위, 안양폭격기하고 대끼리, 준대끼리 들어왔는데 10배가량이 났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2반매 물고 차분하게 따라가서 이동하 기수, 파워풀한 말머리로 대가리 따냈는데요. 자, 이번 경주 역시도 5번마 Fall in Love. 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공략을 하는데, 요거 바로 대끼리 막권이 뭡니까? 바로 옆에 6번마 큐피드 비상이죠. 6번마 큐피드 비상. 다비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현장 가면은 아마 요게 또 깔끔하게 대끼리 팔리겠죠? Fall in Love. 앞장서고, 큐피드 비상이 바로 옆에 붙고, 두 놈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5번과 6번, 5번과 6번, 앞서거니 뒤서거니, 두 놈이 앞방 전개로 대끼리로 팔릴, 그럴 예정인데요. 자, 이 5번, 6번, 두 놈이 박킹을 하는 경우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자, 박킹을 하면 죽을 놈은 6번이 나가 떨어지겠죠. 비비다가 나가 떨어지면 곧게 쫓아올 놈들이 태반입니다. 안쪽 게이트 2점 있는 1번 슈프림 스타, 2번 블루밍 스타. 자, 스타 세트 두 마리 하고요. 자, 외곽에 또 문세영 기수, 항상 무서운 기수죠. 8번 아르고 스마일. 자, 이마필도 오수철 기수가 직전 경주 꾸역꾸역대고 올라왔던 그런 마필입니다.
아르고스마일도 문세영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가 없죠. 자, 제가 볼 때는 이거 5번, 6번의 대끼리마권으로 끝나기에는 분명히 힘든 그런 전개가 될것 같아요. 5번, Fall in Love를 놓고, 자, 6번 마 큐피드 비상은 받치거나 빼거나 합니다. 요 중에서 한 놈, 또 역시나 과감하게 때릴 한 놈이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짜리, 자, 상한가 한방 가는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첫 번째 메인인데, 요거 앞전 경주 3경주에서 먹은 거, 반만 뚝 잘라가지고, 반만 잘라가지고, 갖다 때려 먹습니다. 먹은 거 엎어가지고, 5번, Fall in Love는 자신이 있고, Fall in Love를 이길 만한 놈, 분명히 요 안에 서너 마리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처를 믿고 또 찍어먹기 한방 깔끔하게 상한가 한방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5경주 찍어먹기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목이 또 아픈데요. 조금 목소리가 좀 길길 대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메인 7경주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상한가 때리는 7경주. 역시나 찍어먹기. 요것도 또 깔끔하게 딱 걸렸어요. 예측권 20장 완장으로 갔다. 승부 한번 보는 그런 경기입니다. 대가리는 서 있죠. 유마필 역시도 직전에 이제 걸음이 조시가 올라온 2번 마 뉴청파라는 마필이 버티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 마필도 뭐 별게 없는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직전 경주에 경주력이 이제 올라왔다. 드디어 9전 만에 2착도 한번 들어왔습니다. 안토니오 기수인데요. 오늘 안토니오 기수가 우리 마지막 경주 메인 승부 깔끔하게 꽂아줬죠. 복승 시간 20 몇 배. 3복승이 한 70배 나왔어요. 뭐 안토니오 기수 역시나 믿을 만한 기수인데, 자. 2번 마, 뉴청파가 대가리고요. 이번 경주의 핵심 포인트는 대길이로 팔리고 있는 5번 마 원평킬러입니다. 2번 뉴청파는 대가리인데 대길이 팔리는 5번 마 원평킬러가 문제다. 자, 이거 마주가 누구라 그랬죠? 원평 시리즈. 김용재 마주님입니다. 김용재 마주님인데, 야, 이분은 쇠복이 있어요, 쇠복이. 그다지 비싼 마필들은 한두 마리밖에 없는데, 이 원평 시리즈가 다잘 뛰고 있죠. 상위군에 올라간 놈들도 있고, 뭐, 원평 가속을 스타트로 해가지고, 자, 아무튼, 요번 경주, 2번 뉴청파에 5번 원평킬라. 두 놈이 대끼리로 깜빠닥깜빠닥 하죠. 자, 결론은 대끼리 때리려고 우리가 승부 보자 그러지 않았죠. 오늘 두 번째 메인입니다. 두 번째 메인. 2번만 뉴청파를 놓고요. 원평킬라는 받치는 막권입니다. 아마 원평 킬러를 받치면 때리고 받치기 이것도 딱두 방으로 정리가 될 듯합니다. 안 그러면 뭐 삼복이나 삼쌍이 보이는 마필이 있으면 한 마리 정도만 더 불러드리고
2번, 5번을 좀 받쳐놓고, 아나짜리에다가 한방 때리는, 오늘 두 번째 메인, 이쪽 화면을 제가 안 갖다 놓고 혼자 떠들고 지랄 연병을 떨었네요. 죄송합니다. 화면을 이쪽에다 안 갖다 놓고 저쪽 PDF 화면에다 놓고 나만 보고 있었어요. 자, 2번만 뉴청파에 5번만 언평킬라는 받치기만 해놓고 아나짜리 한 방에 승부 보는 경주다. 오늘 7경주가 두 번째 메인. 예측권 20장 또한 방. 시원하게 발라가지고 오늘 두 번째 메인. 요것도 짭짤한 배당이 아마 여러분들께 선물이 될 겁니다. 하나 힌트를 좀 드리면, 다리 쪽이 좀안 좋아갖고 고생을 했던 놈인데, 그놈이 상태가 쫙 올라왔는데, 이 안에 보니까 배당이 이거예요, 이거. 33배냐고요? 그게 아니고, 배당이 아주 삼삼한 배당으로 찍어 먹기 들어갈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7경주. 요거는 조철한테 얄짤없이 걸린 것 같아요. 요런 거 조철이 잘안 놓치죠? 때리고 맞히기. 두방 정도면 해결이 될것 같다. 7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9경주입니다. 자, 혼합 3군에 1200, 핸디캡, 레이팅 65점이고요. 자, 이번 경주 역시도 오늘 승부처가 거의 대부분 과천은 찍어 먹기 승부입니다. 요거 세 번째 메인 승부. 1번마 최강퀸이죠. 1번마 최강퀸. 용군이도 타고, 정의도 타고, 자, 이번에는 또, 누굽니까? 문세영이에요. 박남성 마주, 장난 못하죠? 박남성 마주 거 같은 거 장난하면은 바로 아웃이에요. 그죠? 자, 문세영을 불러놓은 1번마 최강퀸의 의지는 안 봐도 훤하다. 의지 만땅이다. 거기다 1번 게이트에 문세영까지 기승을 했습니다. 뭐, 그냥 너 우승해라. 라고 갖다 바치는 그런 꼴이 됐어요. 자, 1번마 최강퀸에다가 이게 최저배당이 2번마 레이스 위너가 아마 최저배당이 갈것 같아요. 자, 1번마 최강퀸은 뭐 앞에 가도 되고 따라가도 되고 아마 문세영 기수 스타일상 선행으로 냅다 조질 것 같은데. 자, 2번마 레이스 위너가 2연속 대가리를 치고 상승세를 타다가 2연속 대가리 치고 상승세를 타다가 직전 경기 인기 1위에서 폭망을 해버렸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2월 11일 경주, 우리 달라박스 대가리. 기가 막히게 뽑아냈죠. 디스챌린지. 김태희 기수가 탔지만 대가리다. 디스챌린지의 7번 문학시바 메인 한 방이었죠. 그때 당시 대가리 팔린 게이 1번마, 이 2번마 레이스 위너예요. 짜릿한 승부로 7.6배짜리 배당 많이 떨어졌었죠. 자, 이번 경주에 이게 또 대길이 팔립니다. 최강퀸이 대가리 팔리고 얘가 대길이 갑니다. 자, 그래서 승부다. 1, 2막권에 때리려고 여러분들께 메인 승부로 가지는 않았겠죠. 자, 이번 경주 1, 2막권 이외에, 자, 1번 놓고, 오늘 세 번째 메인,
자, 첫 번째 메인, 두 번째 메인, 세 번째 메인. 오늘은 요거 오늘도 무조건 싹쓸이 하겠습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금주도 그렇고 이 메인 승부들의 적중률이 상당히 높았어요. 오늘도 메인 세 개 A급 하나였는데 자, 5경주, 7경주, 9경주. 메인 승부 3개. 자, 마지막 메인 승부 9경주. 1번 마, 최강킨, 문세영 기수. 1번 마, 최강킨을 놓고, 대끼리 맞권이 아닌, 알딸딸하게, 긴가민가한 마필이 한 놈이 있는데요. 배당이 상당히 통통해져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요놈이 선행으로 기습으로 쏠 가망성이 농후하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1번마 최강킨에 붙여가지고 메인승부 20장 시원하게 한방 때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1경주인데요. 자, 1등급 1400 핸디캡, 레이팅 140점인데요. 이혁이가 타고, 이혁이한테 한번 기회가 왔습니다. 자, 3번마, 라운더 퍼스트죠, 라운더 퍼스트. 직전 경주에 1200인데, 와우와우한테 따였습니다. 무리하게 선행을 갔어요. 4번 게이트에서. 375 감량에 이혁이가 기승을 했습니다. 뭐, 세계일보배, 경남도민일보배, 제주도지사배, 그 다음에, 뭡니까, 이거, STC, 교황경주에서도 그렇고, 전부 우승 두 번에 2착 한 번. 근데 직전 경주 세계일보배에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자, 이혁이한테 절치부심 기회가 왔죠. 자, 라운 시리드 중에서도, 자, 1군에 가 있는 놈 중에 한 놈. 이런 경주에 깔끔하게 해결을 하면 다음 경주에 기회가 또 오는 거죠. 자, 과연, 3번마 라운더 스파트. 자, 이놈은 선행도 가고 따라도 가고 그렇죠. 자, 이제 문제는 11번마 와우와우입니다. 11번마 와우와우. 직전 경주에 인기 9위 팔리고 배당을 터뜨렸던 409.9배가 나왔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걸음이 계속 상승세로 있었습니다. 점핑이기 때문에 5kg가 감량이 있는데, 자, 과연 대길이로 들어오겠느냐. 제가 볼 때는 11번 와우와우, 뭐, 열심히 타겠지만, 경마가 그렇게 뭐 쉽게 끝납니까? 400입니다. 1400. 경주거리가 늘어지면 늘어나면 조금 불편할 수 있는 마필이 11번 와우와우죠. 자, 3번마 라운더 스퍼트 놓고 자, 와우와우 뒤로 돌리거나 받치거나 합니다. 딱두 마리 제가 보고 있는데요. 라운 퍼스트 놓고 요둘 중에 한 놈. W 두놈 보고 있는데, 여기 둘 중에 한 놈, 예측권 20장. 20장이 아니죠. A급이니까 이번에는 10장입니다. 자, 예측권 10장, 마지막 11경주 A급. 3번, 라운더 포스트를 놓고, 조철의 아나짜리 또, 하나 골라서, 시원하게 현장에서 갖다 때려 먹겠습니다.
오늘 과천 경마가 전부 찍어먹기 승부예요. 3, 5, 7, 9, 11 찍어먹기 승부. 현장에서 멋진 적중으로 회원님들께 찾아갈 겁니다. 자, 과천 11경주였고요. 다음은 부산 2, 4, 6경주입니다. 부산 2, 4, 6. 그 중에 메인 승부는 4경주와 6경주인데요. 오늘 부산 경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기분 좋게 멋진 예상으로 들어올 겁니다. 자, 먼저 부산 2경주 갑니다. 부산 2경주 국산 육군 1400 별정 A형이고요. 자,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지금 보여요. 안 누르신 분들 내일 경마 못 답니다. 좋아요를 꼭 눌러주셔야 그런 이쁜 마음이 있어야 조철도 힘이 나고 여러분들도 기분 좋게 적중이 많이 나오실 겁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일요일 부산 오늘 첫 번째 승부처 2경주로 들어갑니다. 자, 부산은 달러박스 승부예요. 국산 육군 1400 별정 A형. 자, 이번 경주는 달러박스 승부인데 이거가 뭐가 잘못된 부산이죠. 부산. 일단은 2번 퍼플라인, 3번 마군. 퍼플라인 마군 두 놈이 최저배당으로 가고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19조 김영감 마방에 소승훈이 태워놓고 마군 인기 대가리로 팔립니다. 거기에 또 A급 기수 다실바를 태워놓은 33조 권승주 마방에서 2번 퍼플라인을 내놓으면서 2번, 3번이 최저배당을 형성하는 그런 경주죠. 자, 2번 마 퍼플라인입니다. 지금 데뷔전부터 뭐 1300 노리고 나가고 직전 경주는 1400 나가고 경주거리를 노리고 나왔는데 자, 2번 마 퍼플라인 초반이 엉캉 느려가지고 안쪽 게이트 2번 게이트가 좋을 일이 없죠. 모래 맞으면 버벅대는 겁니다. 자, 3번마 마군도 마찬가지예요. 3번마 마군. 자, 이마필도 초반 발주가 썩 마음에 들질 않죠. 초반 발주가. 소승훈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조금 과인기. 물론 요새 잘 탑니다. 소승훈이. 뭐 부산 지금 최고 리딩 자키로 올라섰는데요. 얘는 500km가 훨씬 넘죠. 530인가 540인가 하여튼 덩어리가 상당히 큰데 자, 큰 만큼 직전 경주는 아무튼 늦발을 했고 마필이 스타트가 깔끔하게 나오질 않고 좀 굼떠요. 하지만 뭐 약한 상대 만난 이번 경주이기 때문에 3번 마군, 2번 마 퍼플라인 두 마리 뒤에서 올라오는 두 놈이 대길이로 손잡고 들어온다? 자, 이거는 이런 막고는 들어올 때 들어오더라도 사는 게 아니죠. 이거 현장에서 한 뭐 두 배에서 세 배만 팔려라. 두세 배만 팔려라. 이 정도로 팔리면 미련 없이 꺾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네 배, 다섯 배 정도 나오면 본전치기로 바칠 수는 있지만 그잖아요. 근데 2번, 3번 막권이 뭐 2.0배, 2.2배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거 받치고 가면 뭐예요? 이런 건 꺾는 거예요. 적어도 서너 배 이상은 나와야 최저배당 서너 배 이상은 나와야 받치든지 말든지 생각을 해본다는 얘기죠.
자, 어쨌거나 2번 퍼플라인, 3번 마군. 요놈을 이길 달러 박스를 하나 골라놨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제가 고른 이 마필이 선행을 쏘고 나갈 수도 있어요. 2번, 3번 두 마리 추임마 중에 하나는 붙여오겠지만 앞선에 붙일 수 있는 요 달러 박스 대가리를 하나 놓고 뭐 2번, 3번 중에 한 마리 고르고 때리고 받치면 가능하고, 요 마필, 세 마필 이에 배당마 한 마리만 딱 보고 있습니다. 자, 요 마필만 배당으로 좀 받쳐가시면, 자, 요번 경주는 걸림은 무조건 짜릿한 중배당입니다. 2경주, 자, 오늘 첫 번째 A급 현장 예상, 짜릿한 중배당 예상이다. 중배당 기대하시고, 자, 부산 2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달러 박스 한 놈, 기가 막힌 놈을 놓고 현장에서 멋지게 한방 시야를 가리겠습니다. 자, 2경주 현장 예상 들어주시고요. 자, 4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역시 달러 박스 승부죠. 대가리가 또 불안하다. 8번마 여수 토네이도입니다. 직전 경주 우리가 놓고 때려가지고 성공을 했는데, 자, 이번 경주 승군전에 경주거리도 늘었고, 외곽 게이트로 밀려 있고, 이거 영 꼬이게 생겼습니다. 현장에서는 아마 인기 1위로 팔릴 예정인데, 여수 토네이도. 박재희 기수가 계속 잘 타고 있었어요. 색시가 인기 1위 팔리고 부러진 거, 신랑이 두번 모두 끌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승군했는데요. 최근 상대들보다 분명히 센 놈들을 만났기 때문에, 야, 요거 6번마 여수 토네이도, 이놈이 과연 승군전에 곧바로 통할 만한 전력인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8번마 여수 토네이도. 자, 뒤로 돌립니다. 오늘 부산 4경주 첫 번째 메인. 8번 여수 토네이도는 인기 1위 팔리지만, 뒤로 돌려놓고요. 한 마리만 좀 힌트를 드리면, 좋아진 마필, 자, 6번마 머니케이스가 좋아진 모습이다. 자, 달러박스와 6번 머니케이스가 완짝 막권으로 될 공산이 큰데, 아무튼 요 달러박스 배당을 몰고 있는 마필이 한 마리 숨어 있는데, 요놈이 뒤집어서 들어오면 오늘 첫 번째 메인 상한가는 뭐 불보듯 원한 조철에 한방 맞건 걸리면 상한가죠. 4경주 달러 박스 요거 무조건 또한방 재밌게 걸린 것 같으니까 잊지 마시고 부산 6경주 신경 쓰셔가지고 조철과 함께 현장에서 하이파이브 한번 하십시다. 자, 4경주였고요. 자, 이제 마지막, 자, 부산 6경주입니다, 이제. 네, 2등급, 2000m 별정 B형, 레이팅 80점까지, 부산 6경주인데요. 이번 경주, 마지막 경주, 지금 본 예상에서는 제가 지금 찍어 먹기,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 이 3번마 워리어 크레스죠? 3번마 워리어 크레스. 서승원 기수. 자, 플러스 5kg입니다. 믿어 못 믿어요? 믿어 못 믿어? 자,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상대를 워낙 약하게 만났습니다. 뭐 전전 경주에 이미 57치로 달고도 우승을 했던 그런 전력이 있어요. 자, 승분에서도 승분에서 키로수를 좀 빼줬는데 승분 두 번째 경주에 다시 57kg를 달았습니다. 제가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믿어 못 믿어 해놨죠. 아, 이걸 안 올려놨네. 6경주. 자, 과부담으로 헤매고 있는 2번마 워리어, 아, 3번이죠. 3번. 3번 워리어 클래스를 웃잡고 결론은 걱정하지 맙시다. 걱정하지 마셔라. 예. 부담 중량이 좀 있더라도 이번 경주는 3번마 워리어 클래스 충분히 배겨낼 능력이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3번마 워리어 클래스 배팅권 중심에 꼭 가져가고 자 승부는 요놈이 아니고 요놈에 붙여서 때릴 백판은 아니지만 완전히 중고배당 중고배당입니다. 중고배당이 한 놈이 딱 걸려 있어요. 그래서 아, 지금 제가 요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현장 가문은요 지금 3번마 워리어 클래스가 압도적인 대가리로 팔리고 있습니다만은 자, 요 놈에 붙여서 제가 노릴 달러 박스가 배당이라 그랬죠. 현장에서는 아예 요 놈을 놓고 때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요거는 승부이지 배당판 초식이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3 놓고 요 놈에다가 갖다 찍어먹기가 한방 들어갈지 아니면 아예 배팅권의 중심에 요 놈을 세워놓고 당연히 뭐 주력 맞고는 3번이 되겠죠. 때려놓고 부러졌을 때 나오는 배당으로 중고 배당까지 같이 먹을까. 자, 둘 중에 하나 현장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달러 박스를 놓고 갈지 아니면 3 놓고 달러 박스에다 때릴지 받치기에서 차이가 나죠. 받치기에서. 자, 이렇게 6경주 오늘 세 번째 메인입니다. 마지막 예측권 20장 피날레를 한번 멋지게 날려볼 테니까 자 일단은 찍어먹기 승부처로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 6경주 워리어 클래스와 함께 한 방짜리 예측권 20장 멋지게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산 6경주까지 진검다리 예상방송 모두 마쳤는데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자 이제 요 방송 다 끝났으니까 방송 다 보시고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현금으로 입금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요 방송 끝나고 입금해 주시고 입금자 성함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3월 5일 1호 경마 예상을 모두 마치고요. 자 내일 승부처가 3호 7구 11 홀수에 홀수 3호 7구 11 부산은 2경주 4경주 6경주 자 메인 승부가 과천이 중간 5 7 9 부산은 4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드리고 내일 깔끔하고 멋진 마번 조철 스타일 마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